지난 7일 전국 대표 문화관광용 시장을 찾아가는 팔도장터 관광열차 개통식이 있었는데요. 단양, 안동, 정선, 남원 등 각 번역을 대표하는 8곳의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이 열차는 9월부터 11월까지 총 24차례 운행될 예정입니다. 시장은 매출도 올리고 홍보도 하고 지역경제는 되살아나는 일석삼조, 아니 그 이상의 효과가 크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차의 외부는 하회탈 등 흥겨운 장터 이미지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는데요. 이용 고객들은 전통시장은 물론 주변 명소까지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관광도 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백석이죠. 오늘 어디 가세요? 단양. 뭐 사시려고? 마늘. 마늘이요? 마늘하고 제수용품도 사려고 나무라고. 팔도장터 관광열차의 객차 내부에선 좋은 품질의 지역 특산물도 만나볼 수 있고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윷놀이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가을엔 팔도장터 관광열차 타고 즐거운 나들이 떠나보세요. 예, 모두 즐거워 보이시네요. 이렇게 중소기업청과 코레일이 함께하는 팔도장터 관광열차 여러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저희 여섯시는 고향과 중소기업청 대한민국의 전통시장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정화 중소기업청장께서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통시장은 예로부터 부모, 형제, 친구들이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곳으로서 어머니 품처럼 그리운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고향 내려가시는 길에 꼭 한번 전통시장을 방문하셔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해서 또 전통시장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곳 전통시장에서 여러분이 또 온 가족이 함께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하신 분들께는 작은 얼굴 금단 비가에서 화장품 세트를, 한정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